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강기의 콜라보, 레이지레이지와 클리어스카이의 콜라보 이벤트. 11월 11일에 방송된 데레밀리 콜라보 기념 특별방송에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방송 후 1시간을 정보로 풀로 채운 진짜 볼륨이 넘치는 방송이었는데요. 그 정보들 중 역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정보는 바로 레이지레이지와 클리어스카이의 콜라보 정보. 거의 방송의 절반이 이 정보였습니다. 이벤트 방식은 이전 크로이 vs 나무코 이벤트에서 진행된 방식인 플래티넘 스타 트윈 이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본 이벤트 방식은 제가 올린 가이드 영상 혹은 이번 방송에서 데레피드를 위해 코미노 형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으니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벤트 보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번 트윈 이벤트는 후레 시키만 이벤트 보상 카드가 있습니다. 누적 포인트 보상은 후레짱, 이벤트 랭키 보상은 시키, 획득 방식도 기존과 동일, 3만 PT로 전부 획득이 가능, 의상은 카드 일러 그대로 고정으로 둘 다 증정된다고 합니다. 보상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미어와 엘레나의 의상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본 의상은 이벤트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했다면 의상을 증정. 거기다 이 의상에는 어나더 버전도 있습니다. 어나더 의상은 기존 이벤트 랭킹 2500위를 달성하면 미아와 엘레나의 어나더 의상이 해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랭킹을 달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내년 2월에 PST 의상 별성 업그레이드의 할인권도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랭킹을 못 달성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까지 이벤트 방식과 보상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후레시키의 모델링이 공개. 그리고 후레시키와 밀리 아이돌들의 만남을 담은 커뮤니티가 선행 공개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치노 2人마 쿵쿵 興味深い匂い. 거라거라 急な 쿵쿵은 びっくり させちゃうよ. すみません, うちの 시키짱가. でもでも とっても キュートで 可愛いでしょ. だから 許してね, メルシー. あなたたちはどうもどうも、私は一ノ瀬式的存在、そして私が宮本フレデリカ的存在、二人揃って、わあ、君が言っちゃうんだ。 私たちのこと知ってたんだね。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ナムコプロのミヤオミヤです。特技は将棋です。私は島原エレナだよ。私とミヤでクリアスカイっていうの、よろしくね。ミヤちゃんにエレナちゃんか。よろしく。事務所の存続をかけて正々堂々勝負だ。 事務所がかかってるの? 絶対負けられないよ。 2D 커뮤만 있던 대래 아이돌들이 3D 커뮤로 행동하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이뿐만 아니라 레이지레이지와 클리어스카이가 부른 크레이지 크레이지와 레이지레이지가 커버한 무지개삐 레터가 공개. 참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드디어 성사된 두 회사의 콜라보. 이전에 진행되었던 크로이 vs 나무코랑 또 다른 신비한 기분이네요. 뭐 크로이 같은 경우는 설정이 다른 회사지 어떻게 보면 본가 게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벌 캐릭터였지만, 미시로는 뭐랄까 같은 장르에야 같은 제작사지만 스토리 면에서는 연결점이 그렇게 깊지가 않고 서로 게임의 언급이 없으니 신기함이 들만하네요. 이번 기회에 밀리시타를 플레이하게 될 데레피들에게 제가 올린 이 밀리시타 가이드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질문 언제든지 받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 언제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